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저는 지금 강진에 있는 다산초당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진으로 여행을 왔고요. 먼저 다산초당에서 백령사까지 갔다가 만덕산을 거쳐서 다시 다산초당으로 돌아오는 3시간의 트레킹을 할 생각입니다. 다산초당에 올라섰습니다. 숲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는데 햇살이 참 예쁘게 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는 처음에는 초가집으로 지어졌고요. 1950년대 보관하는 과정에서 기와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풍경하고 너무도 잘 어울려서 처음부터 기와로 지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양옆으로 동백나무가 있어서 동백필 때 여기로 왔었으면 완전히 동백꽃 터널을 지나갈 뻔했습니다. 앞에 이정표를 만났는데요. 백년사 0.7km, 해월로 0.4km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년사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앞쪽에 나무들 사이로 백년사가 어렴풋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백년사까지는 0.4km고요. 화면 오른쪽으로 가면은 기대봉이라고 1.3km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백령사까지 갔다가 기대봉을 올라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다산초당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백령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곧바로 경로로 들어가지 않고 잠시 동백나무 숲을 거닐어 보고 있습니다. 동백은 물론 다 떨어졌는데요. 동백나무 숲 자체가 워낙 좋아서 이 아름다운 숲길을 걷고 있고요. 봄날에 동백이 필때 여기 오면은 정말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백년사를 잠시 둘러보았고요. 기대봉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초입찾기가 힘든데요. 지금 제 뒤편으로 보이는 것이 백년사 주차장이고, 주차장 바로 앞쪽에 산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표지기가 많기 때문에 표지기를 따라서 10에서 20m 정도는 조금 가파른 길이고요. 그 후에 조금 괜찮은 능선이 펼쳐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이 가파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기대봉을 찍고서 다산초당 쪽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서니까 강진만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름다운 남해의 풍경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시간은 11시 22분이고요. 산조길이 끝나고 다산초당에서 백년사로 넘어가는 길을 만났습니다. 백년사에서 기대봉을 찍고 내려오는데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읍내에서 구독자님들하고 아주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구독자님들하고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에게는 첫 번째 모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읍내이기 때문에 읍내 주변에 몇 군데를 더 관광을 하고서 읍내를 벗어나서 다시금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내에서 제가 제일 먼저 찾아온 곳은 영랑생가입니다. 제 뒤쪽으로 은행나무가 반기고 있는데요. 여기를 가을에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을에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 때 오면은 정말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영랑생가를 둘러본 다음에 시장통을 잠시 걷고 있는데요. 지금 제 눈에 특이한 안내판이 있어서 잠시 멈췄습니다. 청춘극장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어서 이렇게 거리 이름을 붙였는지 궁금해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청춘극장통 모란사진관이라고 되어 있고, 옛날 사진들이 붙어져 있습니다. 안내도에는 1965년도 강진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좀더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강진 책방이 지금 제 눈에 들어왔고요. 지금 저기 제 뒤편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는데, 옛날 극장 포스터 안내판이 지금 붙어져 있거든요. 태권 부위가 지금 그려져 있고, 극장으로 활용되는 공간은 아니고 지금은 볼링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진읍내에서 여기저기를 구경한 다음에
강진 북쪽 월출산자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곳은 월남사지 3층 석탑인데요. 3층 석탑의 정형미도 멋지지만은 그 뒤로 배경을 이루고 있는 월출산의 모습이 더 멋졌습니다. 3층 석탑에서 자동차로 3분 정도를 이동하면 강진다운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도로변 한켠에 정말로 적당히 잘 주차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바라보는 강진다운의 풍경도 멋지지만은 강진다운 전망대에서 자동차로 2분에서 3분 정도 이동하시면은 백운동 월림 후문 쪽으로 오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서시면 강진다운을 더 자세하고 넓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짙은 녹색으로 펼쳐진 넓디 넓은 강진다원과 그 뒤로 펼쳐지는 월출산 자락의 기암절벽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백운동 월림 후문 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대나무 숲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 대나무 숲이 왼쪽으로 좀더 규모도 넓고 울창하게 뻗어 있습니다. 대나무 숲을 거닐어 보셔도 좋고요. 저는 곧바로 백운동 월림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인데요. 담양 소세원하고 비슷한 느낌의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진에 오시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강진다원하고 여기는 꼭 한번 와보십시오. 천천히 걸으면서 알려지지 않은 비밀의 숲을 거닐어 보는 맛이 있습니다. 백운동 월림은 숲이 상당히 많이 우거져 있어서 가급적 4시 30분 이전에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 오셔도 좋은데요. 햇빛이 잘 들지 않기 때문에 백운동 월림의 아름다운 정원을 제대로 감상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강진으로 여행을 와서 다산초당에서 백령사 만덕산까지 갔다 오는 트레킹도 했고 강진의 여러 곳을 두루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강진의 비밀의 정원인 백운동 정원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진만 생태공원의 갈대숲을 거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가을이 아니라 봄이라서 갈대가 너무나도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가을에는 여기를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로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행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